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용자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것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이 콘솔에서 1을 입력하면 10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을 입력하면 20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동작시킬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예.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작동시킨 프로그램의 이 소스코드를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번 실행하고 입력받고 출력하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두 개의 프로그램을 탭을 전환하면서 이두 가지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반복문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복문이 있고요. 이 반복문 안에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반복 조건이 들어가서 true인 경우에는 반복이 계속되고 false인 경우는 반복이 중단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구문은 sc.hasNextInt입니다. 자, sc는 스캐너라고 하는 이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죠. 그리고 .hasNext라고 하는 것은 스캐너 객체가 갖고 있는 hasNext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메소드를 자바가 실행을 시키면 일단 정지하게 됩니다. 실행이요. 그 다음 실행이 정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while문 안에서 이 영역에서 자바의 실행이 정지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안 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값은 키보드 입력 같은 거죠. 자, 그 입력한 값에 공백이 들어왔다면, 정확하게는 엔터를 쳤다면, 예, 여기 있는 sc.hasNext는 두 가지 동작을 하는데, 중지되어 있던 자바의 실행을 다시 재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숫자라면, 정수가 될수 있는 숫자라면 true를 리턴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수가 아니라 문자나 이런 것이라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숫자인 경우에는 이 영역에는 true, 숫자가 아니라 문자나 특수 문자라면 false가 입력돼서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복문이 종료되면서 sc_close가 실행이 되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하고 엔터 이전에 입력한 값이 이 정수가 될수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true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while문이 품고 있는 반복문의 본체를 실행해서 system.out.println에서 sc_next_int를 실행을 하는데 저기 있는 요 값은 무슨 값인가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 값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결과를 1000을 곱하고 이 내용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1을 입력하면 1000, 2를 입력하면 2000, 4를 입력하면 4000이 되는데 제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저는 더 이상 어떠한 값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 true가 아니라 false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while 문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면 여기에 false가 들어가면서 종료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while 문이 정지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그 동작이 중지되는 것이죠.